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읽기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주 안에서 풍성한 절비를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주기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실한 주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8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에,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바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덕히 이기는이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고난이란 말이 나와 있고 영광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고난이란 말이 나와 있고, 영광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에 소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것은 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과 영광, 소망과 인대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이십절을 이해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각각 세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6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강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3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세 번이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36절에도 우리가 종일를 주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로마서 발장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을 때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리소인입니다. 그죄사함을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소인의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18절에 말한대로 고난입니다. 생각건데 현지 고난은 고난은 실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현재는 고난인 거예요. 만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은 성경과부안 맞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이게 현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타나를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면은 일단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즉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고생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땅에 소망을 걸고 산다면 그리소인으로 합당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건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보시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지니라 그래서 인들은 소망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 소인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왜 도와주냐 하면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인 겁니다. 이 본문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을 말씀하실 때그 앞에 17절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앞에 보시면요 자녀이면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다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됐고 주님과 운명이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소가 고난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세상이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그리소인에게 고난은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여 얻으실 영광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 제 신약을 쭉 읽어보면, 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고생하도록 부르신 거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고생하기를 싫어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를 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기 싫어하거든요.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생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갈대아 우르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 당대에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좀 부자인 사람은 2층 집에 살고, 그리고 방을 한 14칸 정도 이렇게 그방 14개 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시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하고 이제 연결되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고생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는 것 자체는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니까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도 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하란까지 가는 것도 힘든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거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을 된다는 것은 일단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광야 생활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로부터 해서 처가 살이 2 0년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도 17살 나이에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치리가 자, 자가 된다는 그 축복, 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형제들에게 내몰려서 에집트에서 13년 이상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소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고생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스 일장 보면은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이기라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난다면이 아니라 만날 때입니다 만난다면이면 안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만날 때그 말은 온다 그 말입니다 시련은 오기 때문에 올때 원래부터 올 것이 오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소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소인들은 동결한 믿음을 받았고 동결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결한 고난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그리소인의 신앙생활은 고난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남보다 좀 고생을 더해야 되겠다. 고생을 좀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산다면은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십사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이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 뭐 처자,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것을 예상 속에 다 집어넣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능득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어려움은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은 오게 되기 때문에, 시련 올때 그걸 이상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원래부터 오는 거니까. 원래부터. 그럼, 왜 여기에 이제, 현재의 고난이란 말을 했냐면 그리소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이장에 보면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백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고 가시가 있으니까 찌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합화는 찌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고상대가 오기 때문에 그리 소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찔림을 받고 곧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는 있지만은 보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내어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비슷한 거예요. 시편 57편에는 그리소인은불살아는자 어, 중에 사자 중에 저하며 불살아는자 중에 있는 것 같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가운데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살아는자 중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가시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소인이 불신자하고 접촉해 산,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일단 사고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같이 있는 것부터 가시방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을 때는. 뭐 세상 친구하고 얘기가 잘 됐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잘안 통하죠. 대화가 잘안 되잖아요. 대화가 너무 잘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동네가 저쪽 동네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뭐이잘안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왜 이게 고난이 잃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걷게 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주님의 생명 받고 산자가 되면은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죄지던 사람이 또 같이 죄지어 가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니까 이상 여기 비방하고 싫어하고 왕따시키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탐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향한 것이 지나간 때가 축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데 <laughs> 이상 여겨 비방하나.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죄 짓던 사람이 딱 구별돼서 죄에서 구별되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여기고 비방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지지 않는 것을 다른 번역에는 극한 방탕의 홍수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극한 방탕의 홍수에 지금 떠내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나왔으면은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 가는 사람은 사람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 가면서 물 밖에 나온 사람을 비방하면서 니왜 네 나갔냐고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홍수에 떠내려가면 나 혼자가 잘된 거잖아요. 떠내려가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떠내려가면서 비방한다고 되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왜 미움을 받았냐면은 이 세상의 행사를 주님이 악하다고 하신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하는 거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비방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대로 거듭나이 된다고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아이 대충 믿으면 되지 그왜 자꾸 따지냐고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있으면 뭐 비방 받을 일도 없고 고난 받을 이유도 없을지라도. 요거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타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0장 구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우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부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친한 벗도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같이 죄 짓고 같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고소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고. 열매 없는 나무는 그 열매가 없으니까 돌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가 맺혀가면은 막이 탁해지되고 세상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고난이라 말했는데 왜 그리소인에게 꼭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을 써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0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의 윤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을 때는 눈을 위로 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니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가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봐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구원받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불행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으면 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도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뒤 외에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고난이 주어질 때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언제 잘알수 있냐 하면 고난이 주어질 때 구원 받은 여부를 대체로 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실이 없을 때는 속마음이 안 드러나거든요. 우리 차안습니까 우리 차 자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봉지밖에 없을 때 그거 뭔지 잘 몰라도 일단 딱물 속에 뜨거운 물 속에 딱 집어넣으면 속에 있는 게쫙 나오죠. 실연 속에 들어가면은 속에 있는 게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사람 신앙을 잘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어려움에 딱 떨어지면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신앙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간증하는데요. 1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창문 밖을 내려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막 소리 지르기를 아파트가 폭발하게 생겼는데 왜밑 밑, 위에 있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소리 듣고서 엘리베이터는 다 정지되어 있고 그래서 애기를 다 안고 계단을 내려오면서요. 이 엘리베이터가 여기 아파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죽음 건너갈 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은 안해 살아났지만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폭발하면 정말 죽는구나 정말 이게 폭발하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생각하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되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딱 주어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왜 좋은 거냐 하면은, 다윗이 고난 받을 때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죠? 언제 죄를 지었냐 하면은, 사모예라 11장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이게 마음이 풀려서 세상적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나는 이제 어려움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편안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있었다면은 인생에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군인 정신으로 살다가 이제는 싸울 만큼 싸웠다고 생각하고 전쟁터에서 멀리 있고 왕궁에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꼭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돈이 얼씬 없으면 죄지러갈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죄지러 가지, 죄도 돈이 있어야 죄를 짓거든요. 고3 시절에 죄를 적게 짓죠. 목표고 확실하고, 그래 고3 공부자, 공부할 때 고생이잖아요, 고생. 뭔가 이 고생을 하고 할 때는 죄가고 멀리 멀어지는데, 이제 편안하고 고난이란 게 없어지면 이게 좀 위험한 요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려면은 이게 자꾸 맞아야 되거든요. 아시죠? 금은 자꾸 맞아야만 이 순금이 됩니다. 많이 맞을수록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꾸 겪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 믿음이 점점 점점 순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을 금을 실현시키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불 속에 자꾸 들어갔다 나오면 은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좀더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것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큰인물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면 신앙이 잘못 자랍니다 일단 고생을 해야지 이게 자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고생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거게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가 이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 받으니까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은 고난의 때하고 관계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아름답게 바뀔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날이 지나가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니 언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냐 하면 일단 고생을 해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또 평탄이 주어지고 또 고난을 받고 평탄 주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속에서 조금 조금 성숙해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편안한 것이 무조건 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꽃병 같은 것도 불에 구운 거하고 안 구운 거 다르잖아요. 일단 꽃병 그냥 만드는 거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구운 거하고는 완전히 윤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 시장 바닥에서 막그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밖에 못 나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이 쑥쑥 더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생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주님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처음부터 막큰 교, 고난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을 읽으면서, 야 내게 욕과 같은 고난 좀 어떡하나. 내 자녀가 몇명 있는데 몽땅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는데, 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아무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신앙 불량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그 사람 불량 안에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겪으면은 타인의 위로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가난을 안 겪어봤으면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 겪지 아니한 사람은 고통하는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을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자식 하나 제대로 먹혀오냐고 건들어지는데 그래도 말잘 듣는 자식이 태어났으니 다행이지.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매님, 뭐 그런 거 하나 못 참아 하는데, 그게요. 자기는 안 당해봤으니까. 당해보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겪으면 겪어야지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견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련 같은 걸 주는데, 나중에 잘 극복하고 오면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난이 좋은 거냐 하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방이 막힐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기 위해서 권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봅시다 10편 50편입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언제 그 절실한 기도가 나오냐면, 은환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힐 때, 인간의 도움이 끝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마음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걸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내 혼자 있게 됐을 때, 가장 고독하고 힘들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 못해도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게 자꾸 지나가면은 육신의 껍질이 뺏겨지는데 육신 껍질을 뺏기는 제일 좋은 길이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겨울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은 그럼 그 속에서 안 보이던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만사가 편안하면요.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힘들면은 성경이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설교가 잘 들리던가요? 만사가 편안할 때 귀에 잘 들어와요. 힘들 때잘 들어와요. 힘들 때 잘, 성경식은 신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성경이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 육신의 껍질이 더 벗겨지고 성경이 더잘 보이게 되고 너무 힘들 때는 또 시편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올 때는 거의 고난입니다. 에세겔 일장에서도 이제 에세겔이 그발강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게 이 사도 요한도 반부모섬에 유배 갔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몰랐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부엘세바 에 광야에서 돌비베고 잠을 들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대체로 마음을 낮추게 되니까 또안 보이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많은 동네가 신앙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훨씬 더 신앙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옛날에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에서 그 50년 그 5년 사이에 독일에서 아주 교회가 막 미어터졌거든요. 비가 올 때도 막 이제 우산 쓰고 바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했잖습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음에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독일에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었거든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패전했고 너무 너무 힘드니까 다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죄를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교회는 텅텅 비고 노인밖에 없고 없잖아요.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점점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하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다 고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탄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뭐잘 되는 줄 알거든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자기를 낮추게 되고 자기가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그게 되는데 어림없을 때는 잘못하면요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길 수도 없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후이 대접한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다른 형이 자면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후한 대접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너무 불워할거 없어요. 만사가 형통하고 잘돼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거냐?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근데 과부는 두랩돈 밖에 안 바쳤는데 제일 많이 바쳤다고 했거든요. 나는 쪼달리게 살지만은 거기에서 헌금 생활을 할때 주님이 그걸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아 봅시다. 10편, 13편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시 10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여기집니다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령하고 총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후한 대접이구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미워서 그걸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후한 대접해 준 거예요. 요셉이 열명형들이 미워서 에집터로 팔려갔을 때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알고 보면 대접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요셉을 특별하게 대접해 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은 어쩌면 주님이 특별 대접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그러 생각이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에게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큰벌 받겠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에게도 이런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리소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하면은 그 뒤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다시 봅시다 8장 18절에 생각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소인은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한데 이 부분은 18절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어떤 영광이 있길래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뜻이 뭘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입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정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해 볼수 없게 된 겁니다. 이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성경 처음 다섯 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은 모세 소원이 뭡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말씀이 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좀 보여 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봅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영광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영광을 받게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 얼굴 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얼굴을 얼굴에서 대볼수 있는 이건 영광 중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가 우리가 갈 자리입니다. 에베소스 1장 2장 보면은 그리소인들은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지 않습니까? 우편에 앉으시니 그리소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그 영광의 살이 앉는 이 특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는데 성경, 그, 성, 부약에 보면은 다윗이 무유보셋, 요나단 아들 무유보셋은 양다리가다 절었는데요. 다윗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를 때 주님의 상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도 세세토록 왕도로 단다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아담 명상을 읽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형상을, 그리소 형상을 입고 주님처럼 되어서 얼굴골골을 되어서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특별한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됩니다. 그 생각해 보셨죠? 생각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 고린도 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해져도 잠시 후에 다 잊혀집니다. 이 세상에 유명해도 별로 오래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어버려요 비석의 이름 세겨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우와를 버리는 사람은 이름이 흙에 기록되기 때문에 흙에 기록되면 금방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소인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 받았죠 그 강도 천국 가면 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천국 들어가면 그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나도 당신 때문에 구원 받게 됐다고 간증 많이 안 나오겠어요? 십자가에 비추 가던 강도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건 정말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저 위에 가면은 유명해지는 게 이게 영광인 거예요. 신구의 학 성도들이 다 알아보고 천만 천사가 다 알아보고 영원히 기억되는 이건 정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님은 사개오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사개오야 이름 딱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름으로도 다 아시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공동우사니까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만큼 부자는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일장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이상에 누굴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신부가 될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지음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계속 섬겨왔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그리소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데 천사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그리소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는그 날, 우리가 휴고될 때,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고, 그리소인들이 산채로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옆에 모세와 일리아가 섰는데, 영광 중에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영광 중에. 그 영광이거든요.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산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들림 받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게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영광 중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뭐랬는지 아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 영접하려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서기 했다. 스테반이 하나의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둘 때 주님이 잘 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구원 받기 되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정말 복이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영력 본에는 Their works follow 되어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라간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것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저 위에까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긴 것들 냉수한 거룩 떠준 것들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저 위에까지 고사란히 다 가는 거예요. 현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상에 산 것이 저 위에서 완전히 다 기억되고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건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10편, 81편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다, 서럽다 말아도다.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로마서 장에 말한대로 교회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귤의 그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딜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곳입니다. 영광. 이건 놀라운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찾아 봅시다. 로마스 8장에. 8장 18절에. 생각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대조입니다 잠시 대신에 영원 혼란 대신에 영광 경한 것 대신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중한 것 우리가 잠시인데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예를 봐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신방을 했다, 오리 원형제에게 신방을 했다, 잠시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했는데 저기 저 위에 가면은 절대 안잊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영원한 거. 쉽게 말해서. 지상에산 것이 잠시인데 무한히 영원히 계속 기억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걸 하는데 위에 수시를 영광은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건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라기 한번 찾아 봅시다. 말라기에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주님이 정하신 그날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알게 될 텐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주 그 차이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와 차이로 질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차이가 지금 별로 안 나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부활의 몸과 충치가 한 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과 고통, 이거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도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하는데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실까? 초대기 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가 좀 되더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가 고3 때잠못 자고 공부하는 거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나머지 생계 몇십 년 안에 좀 편안한 것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좋은 곳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강심장지를 할지라도 자식이 화영 당하게 되면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빼라고 할, 화영 안 시키려고 할거 아니에요? 왜? 그 고통보다 좋은 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걸 허락하시냐 그 말입니다. 만일 여기에 지구 전체를 주는데, 손가락 하나 자르면, 지구 전체가 네 것이다 하면,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좀 자른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 막, 너무나도 막 엄청난 좋은 것이 막 엄청나게 있으면, 더큰 고난 같은 게 가능하다니까요.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고통받는 걸 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 소인에게 주님이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죽고자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다시 봅시다.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라는 말이 이게 사람이란 말인데, 에스페란스라는 말이 이게 희망이라면 소망이란 말인데요. 사람은 희망하는 존재다, 소망하는 존재다. 소망 없이는 사람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할린제이가 브리핑한 것을 이렇게 미국에 그 할리, 할린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사람 브리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살고 물 없이는 3일을 살고 공기 없이는 8분 살수 있는데 소망이 없이는 겨우 1초밖에 못 산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데 사람은 소망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허파에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죠.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수 있는데 이 세상의 소망은 그것은 다 없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 시대 보셔. 누나 뭐 돈벌이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그 갈망하고 소망하는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소망을 바라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게 왜 보는 것이 왜 소망이 아니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족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다 없어집니다.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니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티모 대전서 일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 없어질 기회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이세이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 일어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 거듭날 때 우리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우리의 소망은 이건 참 소망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 너희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까? 쌓아둔 소망입니까? 쌓아둔 소망은 몇개 있단 말입니까? 쌓아뒀다는 것은 반탄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소망 중에 여기 로마서 8장에는 어떤 걸 소망이라 했냐면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에 쌓아둔 소망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걸 겁니다.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고느었음에 뭐가 소망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처럼 바뀌어지면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이 있는데 의가 거하는 새 하늘을 상에서 우리 몸이 주님처럼 바뀌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지는 이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 오시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쌓아둔 소망이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소망이 많지요. 지도서 1장에는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정말 영원히 삽니다. 글쎄, 불로초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불로초입니다. 예수님 얻으면 은 영생하는 거 영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의 소망,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영원히 살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실장에는 아무라도 설수 없는 큰 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저 위에 서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되니까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선대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는 부활의 소망이라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광의 세계 속에 살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못생긴 사람도 조금만 잡으면은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주님 모시는 그날 저도 안경 벗습니다. <laughs> 완전히 바뀔까네요. 아, 그냥 신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천국이 정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봉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상봉하게 주님을 뵙게 되고 천사들도 보게 되고 신구약 성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 위에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부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게 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없어질 때에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 위에서 다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구원 받은 게 확실하면 만납니다. 상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도로 산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욥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 장. 7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전불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설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착정되었구나 여기에 요비 말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전쟁이지 아냐 그 날이 품꾼의 날같이 아냐 아냐 종과 품꾼 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뭘 바랄까요? 두 가지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저물기를 심히 바라고 안식을 원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삭스를 바란다 자기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금처럼 지금 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이가 일단 고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고생하는 생애 속에서 뭘 바라냐 하면, "야, 정말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실수 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참 만식이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 영원히 안식이 이루어졌고, 겸손과 온유의 명예를 메고 배울 때는 마음이 심을실 수가 있고 이제 주님 오시면 정말 몸까지 안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삭시 보상이 주어지면 그거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생을 할때 고생에 대해서 대가가 두둑하게 주어지면 그거 할 만하잖아요 요번 말합니다 열 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신을 품꾸리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 속에서 야, 안식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고생하고 있는데 삭시 주어지면 좋겠다. 그에게 참만식이 주어지고 그는 고생했지만 주님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소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안식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소망 그건 진짜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직장인으로 일하는 사람은 한달 월급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고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사람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브레드릭 와처 소망이라는 그림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보면은 지구본 위에, 지구 위에 한 여자가 이렇게 수검 타고 있는데요. 빗바 타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져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굴은 이제 눈은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고 눈도 안 보이고 줄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 비참한데 딱한줄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의 줄입니다. 한 줄이 남아있지만은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할 수있다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의 그 카타콤 순교, 순교지 그거 가면요. 그게 다시 많이, 그래 다시. 다시 왜 그러져 있냐면 히브리 숙장이 말한 대로 소망의 다시 라고 되잖아요 소망이다 카톡금 굴 속에서 고통받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니까 그 지하 토굴 감옥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발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오는 것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됐을 때이 영원한 영광, 이 소망을 정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강구하신다 3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 편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입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상상하지 못할 것을 준비해 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도 준비해 놓으시고, 영광도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참 소망도 다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시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죄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적임을 받은 나이다. 주를 위해서 종기를 죽임 당게 되고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먼저 구원 받은 사람의 많은 희생과 고생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도 죽음은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산자,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자신을 넘기는 겁니다. 죽음에 넘긴다는 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안타까운 것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했는데, 이 보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에 소망 두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것에 붙잡혀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위에서 전쟁에서 탈침을 얻으면 이것도 죽게 드리고 그는 땅에 살지만 위에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거 편안하게 살라고 남보다 안락하게 살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더라도 좀더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더 편안하게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이더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셨다면은. 나도 주님 앞에서 좀더 고생해야 되겠다. 좀더 희생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그 마음이 주님 보실 때그 합당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어차피 그리소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희생하고 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소인의 본본을 잊지 않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축의 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을 가정,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관에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